이제 아이들이 잠잘 때, 그리고 잠막 깼을 때,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이 엄마를 더 부쩍 찾는데요. 그건 왜 그러냐면, 여러분 한번 눈 감아보세요. 아무것도 안 보이죠? 네. 아이들이 눈을 딱 감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겠어요?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데, 가장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? 엄마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. 엄마랑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는 그런 느낌을 아이들이 받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모든 아이들이 잠 들기 전, 막 살포시 깼을 때, 이럴 때 당연히 찾습니다. 그런데 이제 경진이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이 스킨십을 지금 너무 많이 만진다는 거, 이제 그게 조금 문제일 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가 이제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